안녕하세요. 악어아빠 김준수예요. 우리 악두의 식구들이 한쪽에 몰려있죠? 이렇게 몰려있는 걸 보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피라루쿠를 비롯해서 로얄 스네이크헤드, 향어, 파쿠, 거북이까지 모두 다 모여있네요. 여러분 운이 정말 좋은 게 오늘은 새 식구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한 1년 정도 찾아다녔던 정말 귀한 녀석입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잘 헤엄을 치지 못했던 요 녀석은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조가 제 집인 것 마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악두는 역시나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저 비타민 박스를 열어볼게요. 짜자잔. 뭔지 아시겠나요? 아실 리가 없죠. 이 거대한 봉투를 살짝 눕혀보면, 와우! 희한하게 생긴 물고기가 하나 나옵니다. 죽이죠? 이렇게 봐도 이뻐요. 새 식구를 맞이할 생각에 벌써부터 난리가 난 악두의 식구들. 앞에 나와서 구경하기 바빠요. 자, 그러면 이제 봉투를 열어봅니다. 우와, 팬더 같은 색깔의 새빨간 꼬리. 우와, 위에서 보니까 더 예쁘죠? 오늘 들어온 새 식구의 정체는 바로 레드테일 캣핏이에요. 요 녀석은 악두랑 똑같은 아마존에 서식하는 물고기로 말 그대로 맥입니다, 맥이. 근데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고 대비가 아름답죠? 먹성도 엄청 좋아서 입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물고기를 처음 키웠을 때는 정말 흔한 진짜 1,000원짜리 물고기였는데요. 지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종이라서 부르는 게 값인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쟤는 왜 저걸 저러고 있지? 다시 레드테일 캣피시로 돌아와서 다 자라면 1m 80, 몸무게는 80kg이 넘게 자라는 세계 초대형 맥입니다. 보통 수족관이나 아쿠아리움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주인공이에요. 엄청 크죠? 자, 그러면 물맛댐을 간단하게 식혀주고 바로 악두의 수조에 넣어볼게요. 악어 만나러 가자. 목이 빠져라 새 식구를 반기고 있는 피라루쿠. 진짜 예쁘죠? 와, 옛날에는 정말 흔하게 볼수 있었던 물고기인데, 감회가 또 남다르네요. 이 녀석은 아무래도 맥이기 때문에, 저희 수조 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을 모두 다 먹어치울 겁니다. 새 수조가 낯선 레드테일 캣피쉬가 멍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카메라를 가리는 호주페어. 야, 나와봐. 칙칙하던 수조에 알록달록한 예쁜 물고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얼굴 자체는 진짜 못생겼어요. 탐켄치 좀 닮았죠? 하지만 또 옆면에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지느러미에는 붉은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죽인다. 와, 탐켄치랑 비교가 안 되네. 가재는 개편이라고 수조에서 제일 못생긴 두 마리가 벌써 친구가 됐나봐요. 거북이가 처음 보는 물고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게 생긴 물고기들.
요 녀석은 엄청나게 뚱뚱하게 자라기 때문에 무게로 따지면 피라루크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자랄 수 있는 녀석이에요. 지금은 호주페어한테 이렇게 맞고 있지만 6개월만 지나면 호주페어를 패고 다닐 거예요. 크... 색깔 진짜... 끝내주죠. 나와봐 좀. 색깔 진짜 끝내주죠. 왁구대장의 등장에 외모 서열순위에서 밀려난 호주페어가 계속 제 앞에서 얼쩡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새 식구가 악두의 수조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앞으로 종종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아빠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악어아빠 김줄수였어요. 뿅!